주경보 860m입니다. 천양사 주경보까지 2km입니다. 주경보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입구입니다. 여기가 밀성대로에서 선선 주경보까지 갔다가 국민왕당까지 가서 왕복 4km 예상합니다. 자, 천양산 최고의 조망을 볼 수 있는 주경봉 오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편도 2km, 왕복 4km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각길이 시작되는데요. 축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삼각입니다. 이쪽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삼각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올라오시면 성곽을 살짝 벗어난 등산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축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우. 이 등산로가 이래. 이쪽으로 넘어가네. 얼마나 많은 속공들이 동원되었을까요? 저 봉우리가 밀성대에 갔습니다. 밀성대를 우회하는 계단길입니다. 성곽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청량산이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밀성대 정자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곽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청양산. 자, 좌측이 주경봉입니다. 주경봉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밀성대 추경봉 오르는 길 2.1km 1시간 지났습니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8km 왔습니다. 추경봉 200m 맞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봉 바로 앞이 추경봉입니다. 한봉이 마치 마이산의 암석과 완전히 같습니다. 추경봉에서 보는 청양산은 암질이 퇴적층이 퇴적암이 용기에서 형성된 지형 같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쪽은 낙동강이 조망되네요. 와, 산그림이가 장난 아닙니다. 추경봉 860.9m입니다. 추경봉 뒤로는 멋있다. 자, 보세요. 청양산을 보리면 추경봉에 오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굽이 흐르는 낙동강과 멋있게 조망되는 하늘다리, 그리고 청양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경봉 조망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산성 입구로 하산하겠습니다. 추경봉의 멋진 모습을 감상하고 공민 망당으로 가겠습니다. 거리 4.8km 2시간 90분 3시간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